일반적으로 이제 뭐 포토샵을 못하거나 포토샵으로 이제 정교한 작업을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이 칸에 안 들어가서 이렇게 좀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작업이 좀 귀찮은 경우에는 이제 캐논에서 제공하는 포토이지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면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거 한번 해볼게요. 캐논 PS108 용지입니다. 이거 스티커 용지는 이렇게 넓은 쪽에 있고 좁은 쪽에 있습니다. 이 넓은 쪽은 이제 손잡이 잡는다고 생각하고 손잡이용으로 해서 이렇게 끼울 거예요. 그대로 꼽아주고. 예, 이 크기는 A6 플러스 광택으로 설정해 놨습니다.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 거예요. 출력이 됐고요. 스티커 테두리 안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편하게 스티커 용지 쓰면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 살짝 벌려 가지고 띄어서 스티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쁘게 나왔죠? 이렇게 캐논 다양한 용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.